이번 주제는 코로나 예방접종, 청소년 과연 안전한가입니다. 우선 예방접종이 대한민국도 성인 기준으로 거의 80%, 90% 육박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두 다 집단 면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청소년도 예방접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3 수험생은 예방접종이 진행됐고 현재 16세에서 17세도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고요. 12세에서 15세도 예약과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기타 유럽 국가 등에서 청소년들의 예방접종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부모님들의 불안함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떨쳐낼 수 있을까요? 자, 예방접종이 개발됐을 당시 모더나사는 만 18세 이상,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모두 다 만 18세 이상이었는데요. 하지만 청소년에서의 예방접종도 중요하게 열린 화이자사는 16세, 17세의 허가를 일찍 받고 그 외의 연령에서도 허가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들어보셨죠?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에 신낭염 그리고 신근염이 발생을 했는데요. 미국 등지에서 보고되는 청소년에서의 신근염 보고는 일부 연구에서는 모더나사, 일부 연구에서는 화이자사를 예방접종을 받고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방접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약 88만 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 중에서 15건의 부작용이 보고되었고 10건은 입원 치료, 5건은 격리하여서 외래 치료하였고 현재는 모두 회복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과연 필요할까요? 우선 현재까지 데이터를 보면 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에 감염인 경우 무증상인 경우가 많고 중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방접종의 실질적인 예약이랑 진행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50%가 채 되지 않고 영국 같은 경우는 만 16세 이상에서 예방접종 권고를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소아에서의 당뇨, 소아에서의 천식, 소아에서의 심장질환 또는 소아에서 만성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 환자로 진행될 가능성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꼭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 16세, 17세, 18세인 경우에는 모더나 또는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을 성인과 같이 예방접종했을 때 성인에서 나타나는 정도의 부작용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다만 심장에 관련된 부작용이 보고될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 12세에서 만 15세의 경우에는 보건당국과 교육당국에서 보호자의 동의에 따라서 신중하게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자면 만 5세에서 11세 사이입니다. 현재 화이자사에서는 성인 용량이 30 마이크로그램인데 그것의 3분의 1 용량인 10 마이크로그램으로 미국, 핀란드 등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상 결과를 살펴보면 실제로 만 12세 이상 그리고 성인에서 1차와 2차 예방접종 후에 진행되었던 중앙체역과 GMT가 만 5세에서 11세로 진행됐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중간 발표가 났는데요. 현재 2021년 12월 중순쯤에 그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하니 조금 기다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에서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여전히 많은 층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 층에서는 경증으로 지나가는 코로나19인 경우 자연 면역을 기다리고 집단 면역은 환상이니 예방접종을 국가나 또는 단체에서 강제할 수 없다. 하지만 다시 유행할 수 있는 코로나19의 델타 변이, 델타 플러스 변이들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청소년에서 예방접종을 진행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빨리 끝내야 되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선택은 청소년들의 선택과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주저하는 부분이 있지만 젊고 건강한 부모님들이 예방접종을 하시고 특별히 문제가 없었다고 하면 그분들의 자녀분들도 특별히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하고 있는 소아 당뇨, 소아 천식, 소아 폐질환, 교통사고 등으로 장기 손상이 된 경우 백혈병 또는 소아암인 경우에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예방접종을 꼭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은 집단 면역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백신 패스를 위해서
공부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하는 이유만 가지고 예방접종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021년 11월 정부에서는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청사진을 내고 있는데요.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죠. 만 18세 미만의 나이 자녀가 백신을 맞지 않아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만 18세 미만인 경우는 예방접종을 강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학원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만 18세 미만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예외로 인정이 돼서 함께 사용하시는 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체육시설이나 기타 밀집도가 높은 곳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PCR 검사를 통해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으신다면 활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한 전문가가 한 말을 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에서의 예방접종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종식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수 있으나 현재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예방접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입니다.